충성! 안녕하십니까. 군대재발견 상반기 결산 특집방송 2부. 저는 상병 이준기입니다. 지난주 방송에서 잘 알지 못했던 각 군의 모습을 홍보지원대원들의 복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소개를 해드렸다면, 오늘 방송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동안 방송되었던 군대재발견 프로그램 중 6.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찾기,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한 홍보지원대원들의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하는 군대재발견 상반기 결산 특집방송 2부. 먼저 유해 발굴 현장에 간 홍보지원대원들의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다. 6.25전쟁 전사자 유가족분을 만나보니 더 빨리 찾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. 그동안 전후 복구가 급해서 행정처리 미흡으로 전사 통지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제라도 빨리 유가족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18,000여 분 전사자 가족을 찾기 위하여 우리 군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 6.25전쟁에 참전한 가족의 전사 여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2주간에 걸쳐 방송된 군대재발견 상반기 특집 1부, 2부 어떻게 보였습니까? 앞으로도 군대재발견은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국군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드리고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홍보지원대원들과 함께하는 군대재발견,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!